뭐야? 뭔데? 무슨 속보인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뭐... 알았어, 일단 진행할게요, 일단. 피디, 지금 머리, 내 머리 어때? 로카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뉴스, 빵뉴스입니다. 최근 은평골대에서 가장 보기 힘들다는 대벌레가 때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산책에 피해가 가고 혐오스러운 일이 많이 여기 도청장치 있다! 200 군소 있다! 도청장치가 있다고? 그럼 아야야야 리발.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이 장면을 촬영하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 박여 여러분! 호통 박여!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복장 역대급으로 개록 갖다 갈아입고 올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일 본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요새 뉴스에서 대벌레가 서울의 어떤 산에 완전 대량으로 출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벌레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자. 오늘 먹어보자. 약간 어순이 좀 이상했다 리발. 자, 그럼 지금 바로 그 산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벌레를 먹었다는 사람은 없던데, 리발 최초인가? 자, 여러분 지금 서울의 한 모산에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대벌레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지금 플래카드도 걸려있어요. 자, 그럼 저도 이 채집통에 한 10마리 정도만 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론나 개 힘들어요. 엉덩이 찍지 마라.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대벌레 발견했는데 너무 높게 있네. 그럼 점프해서 잡아볼게요. 다리 부러졌네. 그럼 보시면 이게 대벌레입니다. 지금 여기 방역 작업을 해가지고 뉴스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을 쥐고 같아서 꼭대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대벌레가 많아지면은 해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떡갈나무 있죠. 저런 걸 론나게 갈가쳐 먹습니다. 결국 수가 많아지면은 살림을 해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역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또 한 마리 발견했네요. 키 일로 와 이래 이끼야. 들어가자. 그래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될까요? 알았어요. 아, 다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뒤져있네. 여기 뒤져있고. 여러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개 러질 체력, 리발. 자, 여러분, 좀 큰 녀석 발견했습니다.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오오오. 야, 이게 바닥에 다 죽어있네. 얘는 살아있네. 럭키가이, 나랑 가자. 와, 저쪽에서 작업을 하시나 봐요. 쟤 다 대벌레예요? 우와, 진짜 많다. 저 한 움큼만 주시면 안 되나요? 가지 마요. 연구하려고요. 어휴. 와. 진짜 많은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와. 약이 된다 그러면 금방 없어질 텐데. 다려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대용구로 켰대요. 제가 입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지금 산림청에서 다 하고 계셔가지고 잡을 건 충분히 잡았고,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라가리다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파리가 상해 있죠. 이게 화렵스인데, 자, 얘네들이 화렵스 갉아먹습니다. 여기 지금 한 마리 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냥 몇 마리야, 네 마리가 그냥 붙었어요. 1타 3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땅 쓰고 죽고 돈 버려. 자,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여기 대벌레가 아무데나 이렇게 알을 싸나요. 이게 대벌레 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들은 암컷 한 마리 혼자 별도의 짝짓기 없이 알을 혼자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이렇게 짝짓기 안 하니까 개소리야. 자, 근데 이렇게 알을 낳는 애기들은 거의 다 암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야생에서 수컷은 조금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긴 약이 없답니다 지금. 야, 이거 그냥 손으로 한번 퍼다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뭇가지도 주셨네. 제가 10마리만 잡으려는데 이거 거의 40마리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개체수가 너무 급증하면은 해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절대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 아니에요. 저는 야생에서 지금 오늘 처음 봐요, 30살 동안. 뭐야? 안녕? 길들이기 완성. 안 떨어질 거면 나랑 가자. 뒤지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많아도 제가 지금 방생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다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한 거야. 어떤 개래끼야 침을 흘렸어?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뭐 꼼지락꼼지락거리죠? 처음에 잘 안 보이는데 나뭇잎이 다 움직이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야생에서 딱 요거 한 마리만 나왔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그럼 나랑 가자. 여기 전부 다 지금 방역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물지 않아서 다행이다. 안 물겠지? 야, 1타 7피 오랜만이다. 버리자. 자, 여러분 저기 지금 플랜카드에 걸려있는 애들 보이시죠? 잡아볼게요. 겁나 카리스마 있어. 길들이기 완성. 자, 여러분들 지금 이래끼는 지도에서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래끼는 계양산, 이래끼는 행주산성 옆에 뭐야 리발 대벌레 버려. 미쳤다. 손을 한번 쓸어볼게요. 알로. 이야. 여러분 그냥 방역작업을 아예 도와주는 느낌으로 여기 다 잡아 넣을게요.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지금 방역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 소독한 애들이에요. 진짜 한 10분 안 됐는데 100마리 잡았는데 다려 먹으려고 한 50마리 써버리고 나머지 제가 다 쳐 먹어버릴게요. 지금 바로 양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뒤지러 가자. 가만히 썸네일 됐어요? 언제 돼요?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수한 대벌레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여기 보시면 진짜 사육통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대자루에 담으신 분들한테 조금만 달라 그랬는데 아주 롯나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벌레가 급증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 한 가지의 추측이 있는데 바로 이번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겁니다. 온난화가 이기 때문에 갑자기 개체수가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한 5년 전쯤에도 한번 그랬었고 또 특이한 것은 왜 하필 그 산에만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래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래끼들이 알을 한 번 낳을 때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주 개 록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에 수천만 마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억 마리라고 하시더라고. 아주 진절머리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제 입으로 다 죽여버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오늘 문제 롯나 많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오는 동안 부패돼가지고요 냄새가 진짜 개쓰. 오징어 30일 동안 하수구에서 썩힌 냄새 나요. 자, 그래서 요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금 요래기들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먹냐? 다려먹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먹고 마지막으로 롯나기 맛있게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먹어볼 건데 지금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한번 얼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얼려야 조금 더 신선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냄새가 롯나 나서 못 먹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들이 벽을 잘 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프리즌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프리즌은 감옥을 프로지 해보도록 할게요. 맞나? 다행히 여러분 얘네들이 날지도 못하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가지고 한 움큼씩 잡아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야, 냄새 펀치네 이끼야. 털어. 이렇게 들이 귀 오르가 습성해서 야 개지는 소리 안 나게 해라. 다닥다닥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다 튀어나오니 다 버려. 일타산피 누이주고 메모주고 받아서 죽고 돈 묶어버려. 와 진짜 여기 개 썩은 애가 펀치. 여기 들어있는 애기들을 열어. 들어가 있죠. 머리로 달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다 얼려주면 두 마리는 에어프라이기, 두 마리는 튀겨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내일 봐요. 라상라상. 너네 폐기 처리하러 가자 리발레기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벌레가 다 얼려졌습니다. 열어. 자, 여러분 옛날 집에 왔어요. 어쩌라고 이래 애기야. 머리로 달아버려. 자, 여러분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뒤졌구나. 오 뭐야. 대벌레 검을 받아라 이래 애기야. 최. 죄송합니다. 롯나 유체다. 나 30살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다 얼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대벌레를 얼리기 전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냄새가 왜 나는지 알았습니다. 이 대벌레 앞다리 쪽에 악취선이 있대요. 냄새선 아니 악취선. 리발레기들, 해충레기들. 아니 해충 지망생레기들. 자, 그럼 이렇게들 일단 바로 샤워하러 가자. 소쿠리 던져. 잘가 뽀찌 덩어리 이래끼들아. 아직 한 뽀찌 더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래끼 보시면은 다리가 지금 없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얘는 지금 너는 거의 뭐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있네 리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래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팔다리를 잘라버려가지고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래끼는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다리 4개를 다 빼고 지금 가장 앞다리 2개만 깡출 수 있겠다 버려. 자, 그리고 바로 워터야. 자, 여러분 그나마 지금 최고 정상의 이래끼예요. 지금 팔다리 6개랑 길이도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상인 애기들을 따로 선별해가지고 튀기고 에어프라이에 조져볼게요. 정말로 꺼져? 자, 오케이. 너도 괜찮다. 너도. 근데 너는 다리 3개가 뭉쳐가지고 뭐 요가하니? 꺼져. 아, 여러분 요래기도 나쁘지 않아. 꺼져. 여러분 마지막 행운해주는 건 일로와 이래 애기야. 아, 얘는 진짜 나뭇가지 같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대벌레 있습니다. 아까 그 대벌레 제가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대벌레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벌레 보이시나요? 대벌레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보이지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대벌레들을 다 나눠놨습니다. 저기 뽀찌 상식이 상순이 이 네 마리는 외형 보면은 에이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 많이 채가 이렇게 더 펀치. 리바 이거 러머니가 이거 보시면 괴롭다는데 리바 엿다 버려. 자, 그래서 두 마리는 에어프라이기 넣고 여기 두 마리는 튀기고 나머지 애들은 한번 싹 다려서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괴롭댔다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저 에어프라이기 한번 조사볼게요. 열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제조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 있고 원피스 통닭 있고 원피스 소고기 있고 갯강고 넙치 그리고 장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벌레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내가 처음 먹어보니까. 자, 근데 가장 닮은 여기 있다. 장작 리발레끼로 해볼게요. 자, 15분에서 20 10분 200도. 자, 일로와. 그리고 여기다가 통.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냥 나뭇가지 쳐먹는 미친놈이에요. 가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 15분에서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딱 진짜 5분 파이어. 그리고 나서 롯나 대기. 자, 여러분 지금 총 3분을 넣었는데 롯 같은 냄새 납니다. 바로 꺼볼게요. 팅. 열어. 오 쉣 더 팍.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제 손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손이 다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하트 할 수 있겠는데 버려 리바.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익혀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가 파이어. 자, 여러분 지금 5분 거의 꽉 채웠습니다. 곧 될 거군요. 지금 초침이 0에 가깝죠. 자, 3, 2, 1 하면 됩니다. 3, 2, 1 땡 땡 땡. 편집 3, 2, 1 땡 땡
땡땡땡 리발 열어. 오 여러분 이거 지금 안 보이시죠? 화면에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리고 싶다 리발. 시간 되돌리고 있어서 나 이거 안 먹었어 리발. 카메라 켜져 있었네? 오 홀리 쉣 더 퍽. 자 이렇게 되면 바로 키. 이따 뒤지자. 자 다음은 튀김입니다. 여러분 튀길 때 생각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기름을 둘른 다음에 거기에 튀길 것이 아니면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튀길 것이 다 두 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을 자신 없거든요. 그럼 뭐요? 내가 옷 입혀줄게. 그래 물 론나 조금 튀김가 론나 론 조사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의 간을 쳐줘요. 후추가 없다. 이거 여러분 계란떼였습니다. 후추가 없으면 저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한 번 더 해보자. 제발. 롬나 많이 뿌렸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흩날려라 나뭇가지를 기다려. 쳐져져 떨어지자마자 조조조조조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취나물 느낌인데 취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현시간부로 취나물 못 드실 거예요. 리발 이거 계속 상상 가서 저 멀리 꺼져. 팀 부탁하니 롬나 오랜만이다. 보고 싶어서 그래 리발에게 마저바리 리발에게 좋아이. 내 인생 얼굴 큰 손실은 없어요. 기습으로 언.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가자마자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해충도 아니고 익충도 아닌 약간 그 약간 해초 지망생 내기 바로 리짜 달가연. 오 여러분 그게 약간 진짜 나물 튀김 느낌인데 아우 점점 커져 튀겨. 야야 여러분 지금 이거 튀긴 지 딱 1분 됐는데 지금 다 튀겨졌는데요. 텀 어플. 자 여러분 이렇게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다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깔 왜 이래 리발 제대로 써. 자 그럼 먼저 물이 가득한 롯나 큰 냄비 팅 그리고 바로 퍼여. 자 그럼 물이 끓는 동안 약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오늘 써볼 약재들은 대부분 간에 좋은 약재들입니다. 제가 간이 굉장히 개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술을 롯나 못 마시자는 구라예요. 태생이 못 마셨어요. 자 그래서 간에 좋은 약재로 달인 대버리를 먹고 나서 다음날 술을 먹으면 제 얼굴이 빨개지는지 안 빨개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평소에 얼굴 빨개지는 건요 소주 반잔이면 돼요. 반병 말고 반잔. 자 약재는 일단 감초. 자, 감초는 약간의 독성을 빼주는 역할이 라고 해서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딱 루게 라사살. 자 그 다음에 린진수. 자 요거는 간에도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방광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로즘을 롯나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구라예요 라사살. 그리고 벌나무. 자 이 벌나무는 진짜 그냥 효능이 간이에요. 이걸 넣어먹으면 간 때문이에요. 광고 안 봐도 돼. 자 그리고 레추. 자, 여러분 레추는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요 제가 싫어해요.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달아난 리발. 저는 문제가 뭐냐면 대나무를 약재로 달아난 소리를 분명히 들었었는데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뒤지진 않겠죠. 일단 좋긴 할 것 같은데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약 악취선이 있다가 몰라 펀치.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대추 감초 두 개 사사사사 그리고 벌나무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조사. 자 그리고 린진수 자 그리고 빠밤 리발 나뭇가지를 깨는 두하. 오 쉣 더 퍽.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초록색 물이 묻어있어요. 진짜 저렇게 나무인가? 개소리야. 자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린진숙이랑 애벌레랑 아무 차이 안 나죠.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33분으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푹 고아지는 거예요. 자 더 푹 고울라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라가리 봉쇄. 이따 봐요 라상라상. 여러분 지금 대충 2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라가리 열어. 야 중감점검인데 여러분 진짜 대벌레가 뭔지 안 보이시죠? 저도 지금 육안으로 봐도 저게 대벌레인지 인지숙인지 대추인지 감초인지 식촌제 리바 모르겠다. 라가리 봉쇄. 4분 뒤에 봐요. 자 여러분 이게 33분 조질 걸 라가리 열어. 오 물이 다 졸았네. 이거는 진짜 개 애끼스예요 리발. 일로 와 이래 애끼야. 부어져 이래 애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걸레로 아니 대벌레로 만든 에어프라이 튀김 그리고 달인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짜라란. 야 이건 진짜 세게 이거 개 애끼스만 지금 와 지금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아 이거는 뭐가 디지수도 와 이거는 진짜 개로 그만 와거려. 자 그리고 에어프라이 아, 얘는 그냥 지금 나뭇잎 소리가 나요. 들리시죠? 이렇게 나뭇잎 소리네요. 뽀지야 버려. 자 그리고 튀김 얼핏 보면은 사마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를 만들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가 계란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맛있는 거 아니 맛있는 게 없지 제일 먹을만한 거부터 먹어볼게요. 자 바로 대벌레 다림 드셔보셨어요? 아마 저 혼자뿐일 거예요. 저는 세상의 왕따의 리발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해. 자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오 그냥 한약 냄새예요. 한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비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 인지수지랑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졸여가지고 액기스만 쫙 넣었다는 건데 그거 치고 그렇게 뭐 맛이 세지도 않고 한약 맛도 굉장히 솔솔 나고 근데 조금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소름이 돋긴 했네 리발. 진짜 나쁘지 않아요. 원샷 지금 바로 때릴게요. 원샷은 못 때리겠다.
죄송해요. 이게 세 모금만 연속으로 벌컥 갔을 때 갑자기 그 산에서 봤던 그 대벌레 무리들이 생각나서 갑자기 콕 해버렸네. 여러분 끝내버렸습니다. 버려. 여러분 다음 타자 튀김입니다. 튀김 보시면 지금 이래께가 지금 당랑권을 론나게 쓰고 있죠. 이거 보시면 사마귀 같은 사마귀 아니죠. 대벌레 맞습니다. 론나 옛날 개그인데 나 30살이야. 그 와중에 이 다리가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맛보기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 다리가, 굉장히 길게요. 바싹 튀겼으니까 잘게 뿌릴 줄 알았네. 아니에요. 소나무 줄기 있죠. 그거 그냥 약간 씹는 느낌이에요. 그걸 왜 씹어봤니, 리발렛게요. 꼬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바로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내가 왜 먹는 거야, 리발? 추베르!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뚜기보다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너무 맛이 고소해요. 이 더듬이 말려있는 거 보기가 괴롭겠다 리발. 자 이거 그냥 통째로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개구리 뒷다리 아니에요. 자 얘도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맛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맛있냐면요 밤 12시에 치킨 대신에 요거 시켜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볼 정도로 맛있어요. 불화예요. 치킨이 제일 맛있어. 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구역질 안 했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신 분들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프라이기 대충 돌리 개래끼가 있어요. 맛있다고 론나 신났었는데 갑자기 론나 비참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론나 떨립니다. 지금 여기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와 땀 지금 여기 미친 듯이 나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식은 땀인 거 아시죠? 대벌레 식은 땀 배식 식담 리발.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름. 야 이 씨 같은 개야 이거 내가 왜 처먹어 리발 개야. 아. 이 다리 이거 뭐야 콧구멍 찌르겠네 리알리끼. 엄청 짓눌려진 느낌이 나거든요. 맛이 약간 비맛이 조금 미친 개야 이거 반토막 나 리발에게 반토막밖에 안 된 개새끼 진짜 죄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번은 못 먹어요 리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얇아가지고 막 애벌레 먹었을 때만큼의 팍 터진 맛은 없는데 이게 슬 짓눌리면서 문제가 뭐냐면 안에가 좀 덜 익었어요. 속이 액체로 차있는 나뭇가지 먹는 느낌이었어요. 땀이 지금 개 미친듯이 나는데 지금 여기 테두리 젖었네 리발. 여러분 이 새끼 얼굴 보세요. 얼굴 개미같이 된 것처럼 이 개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일단 튀김이 제일 맛있고 다른 것도 나쁘지 않고 에어프라이기는 아주 개새끼예요.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서 술을 두 잔 정도를 마셔볼 겁니다. 제가 반 잔이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했잖아요. 빨개지는지 안 빨개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분 내로 굉장히 빨개지니까요. 30분 넘기면 우승이에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내가 네 같은 개새끼 처음 봤어. 다음날 됐습니다. 이 헌터팡 전용자는 선물 받은 건데요. 선물 받은 지 좀 됐는데 오늘 처음 쓰고 아마 마지막으로 쓰는 걸 거예요. 리발. 자 여러분 술입니다. 술.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술을 굉장히 못 마시는데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술자리 가서 술을 안 마시고 말만 론나하는 개 짜증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야 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잡기 술이 많아요. 회오리 리발 보이세요? 회오리. 자 그리고 락락락 너무 옛날 건가? 자 바로 아우 야야야 요런 거죠. 통통 팅탕탕 잘하네 리발. 두 잔 스트레이트로 바로 갈게요. 졸졸졸졸졸졸 바로 마셔볼게요. 아니 대벌레 먹을 때보다 더 떨린다 리발. 잡기술 써야죠. 아 바로 한 잔 더 갈게요. 아 흘렸네. 개꿀이구만 흘려서. 자 여러분 보시면 진짜 딱 두 잔 먹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리발. 이거 두 잔 잔이 큰가? 자 그리고 30분 뒤에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한 15분 지나서 한번 다시 이 자리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지금 15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원래 반잔만 먹어도 15분 정도면 슬슬 이제 목 부분 빨개지면서 쭉 올라오는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 더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 우승한다. 여러분 그 취하진 않았고요. 그냥 얼굴만 빨개진 겁니다. 역시 이 리발 대벌레 이 해충 지망생 레기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반잔인데 지금 반잔 저는 절대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빨개지는 겁니다. 자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토파이어. 저 진짜 안 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예 개멀쩡해요.